네, 안녕하십니까. 아반떼 엑셀의 이민석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해드릴 컨텐츠는 바로 이제 항공모함 카가입니다. 제국 해군의 흥망성쇠를 함께한 그런 항공모함이라고 할수 있죠. 이 카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가는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에서 가장 덩치가 큰 이즈모급 다용도 운용모함 2번함으로 현재도 한 명을 계승받아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서태평양을 또 제패를 했고, 또 일본 입장에서는 또 이제 미국하고 또 전쟁도 벌였고, 또 일본이 군사력으로나 군사력 측면에서 가장 강력한 시기가 사실상 제국대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특히 정치권에서 제국으로 돌아가려는 향수가 정말 짙게 남아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일본의 재무장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 섞인 느낌,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이제 콘텐츠를 항공모함 카가로 정하게 됐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카가, 먼저 우리 오늘의 주인공 카가의 건조 배경을 살펴보면요. 1차 세계대전 종전 후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당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각 열강들, 뭐 영국, 뭐 미국, 이런 나라들은 경쟁적으로 전함을 건조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의 전함은 한마디로 결전병이었어요. 결전병기였고, 또 지금의 지위로 따지면은 마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열강들이 이러한 분위기를 가지고 건함을 계속하니 일본도 이거를 이제 무시하지 않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일본도 88함대라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88함대는 8척의 전함과 8척의 순양 전함을 건조를 해서요, 막강함대를 만들겠다는 일본 제국 해군의 야심찬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 카가의 경우에는 카가급 전함 1번함으로 건조가 되었습니다. 처음입니다. 처음에는 카가급 전함 1번함으로 건조가 되었는데, 이 카가급 전함 1번함의 카가의 경우에는 정말 불행하게도 1920년 7월 19일 날 기공을 했습니다. 기공을 했는데 그 다음 해인 11월 12일 날에 워싱턴 해군 군축조약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창하게 세웠던 88함대의 계획은 사실상 물거품이 돼요. 물거품이 되고, 현재 지금 건조 중이던 함선들은 사실상 항공모함으로 바꾸거나 아니면은 이제 해체하게 이르죠. 자, 그래서 이88함대, 즉 워싱턴 해군 군축조약 이후에 88함대의 결과물을 보면요, 먼저 나가토급 전함 두 척은 현재 건조가 되었습니다. 건조가 되어서 취역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카가급 전함 1번함 카가의 경우에는요, 선체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선체 공사가 한창이었고, 2번함 토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됐느냐? 카가, 1번함 카가보다 훨씬 더 빨리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진수가 된 상태에서 내장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어요. 그리고 아마기급 순양전함 1, 2번함 아마기와 아카기의 경우에는요, 관동대지진으로부터 피해를 받게 됩니다. 관동대지진이 1923년에 일어난 대지진인데, 이 대지진의 여파로 인해서 1번함 아마기의 경우에는 용골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수리 불가 판정을 받고 해체 처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2번함 아카기의 경우에는 그나마 피해를 덜 받았기 때문에 아카기는 항공모함으로 이제 개조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인공 카가의 경우도 이 워싱턴 해군 군축조약으로 인해서 항공모함으로 개조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2번함 토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됐느냐? 참 입에는 기껏 건조했는데 이 군축조약 때문에 사실상 표적함으로 전락을 해버려요. 표적함 아시죠, 여러분들? 그 해군 훈련할 때그 표적함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표적으로 잡아서 함포를 이제 때린다거나 이런 배로, 이런 용도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토산. 그래서 이런 우여곡절 끝에 거쳐서 카가는 1929년 11월 1일 날 전함이 아니라 항공모함으로 취역을 하여 함생을 시작을 합니다. 이번 주인공 카가의 기본 제어를 살펴보면요, 전장이 247.65m, 전폭이 32.5m, 홀수선 9.5m, 만재배수량 38,813톤입니다. 최고속도는 28.3노트였습니다. 항공모함 지금 조금 느려요. 왜냐하면 전함이 기본 베이스다 보니까. 그리고 무장으로는 20cm 단장포 10기, 그리고 12.7cm 이연장 고각포 8기, 그리고 25mm 이연장 고각기 총 11기, 그리고 함재기는 최대 90대까지 적재가 가능합니다.
자, 이 카가의 제어를 살펴봤으니 이제 다음은 이제 특징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일단 카가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면요. 이제 취역 직후랑 이제 미드웨이 해전 때랑은 모양이 조금 달라요. 일단 취역 직후 당시에는 3단 비행갑판이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함포들 있죠. 함포. 그 20cm 주포가 있었거든요. 2연장 주포인데 이게 함의 양현에 이렇게 각각 한 문씩 배치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중무장한 항공모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연돌 모양 있죠. 왜 우리 그배 보면은 이렇게 매연 이렇게 뿜뿜 뿜어져 나오는 그 굴뚝 있잖아요. 그 연돌의 모양이 정말 지금으로 생각하면 정말 괴이한 모양이었습니다. 마치 오토바이 머플러 마냥 이렇게 한미 쪽으로 이렇게 기계 쭉 뻗어 있었어요. 한미 쪽으로 이렇게 쭉 뻗어 있어가지고. 근데 사실 이런, 왜 이런 괴이한 연돌을 만들어냈냐면은 난기류 문제 해결 때문이었대요. 난기류 문제. 왜냐면 이게 뜨거운 매연이 나오면은 이게 와류가 일어난대요. 와류가 일어나기 쉽대요. 그래서 함재기 이착함, 그리고 함재기 이착함을 하는데 좀 많이 불리했고, 또 매연으로 인해서 이제 함재기가 이착함하는데 시야가 이게 또 방해가 됐대요. 시야가 방해돼서 나온 이런 결과물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게 역효과가 나버렸죠. 왜냐? 연돌은 뜨거운 매연이 나오는 곳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연료를 태우면서 나오는 그 매연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런데 뜨거운 매연은 위로 올라갈까요? 아니면 밑으로 내려갈까요? 위로 올라가죠. 왜? 뜨거운 연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난기류가 비행갑판 바로 위에 형성되어 버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해버려요. 그래서 잘 착함하다가 갑자기 비행기가 막 와당탕퉁탕 하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부지기수였대, 되게. 그리고 또 3단 갑판도 되게 문제였었어요. 3단 갑판이 겉으로 보기에는 일단 비행기를 한꺼번에 많이 띄어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한꺼번에 막 두 기씩 하면은 한두 기씩 띄운다면 한 6대를 한꺼번에 날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카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2층 비행갑판 있죠. 2층 비행갑판에다가 양현에 2연장 20cm 주포를 장착을 했기 때문에 좁아요. 그리고 또 함교가 2층 비행갑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층 비행갑판을 사용이 애초에 불가능했었어요. 그리고 또 착함할 때에는 3층 비행갑판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층 비행갑판의 길이도 또 짧아서 함재기가 착함하는데 되게 좀 많이 좀 불안했다더라고요, 조종사들이. 그래서 이러한 비효율성들이 계속 뭉쳐지면서 결과물이 나오니까 그래서 1934년 대개장을 결정을 하죠. 대개장 결과로 엘리베이터 하나를 추가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원래 두 개였거든요. 하나를 추가합니다. 함수 쪽에 엘리베이터 하나를 추가하고 또 원래 3단 갑판이었지 않습니까? 이거를 단층 갑판으로 개조를 합니다. 그냥 항공모함 그냥 비행갑판 하나로. 그리고 또 격납고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이렇게 계속 주기에 놓으면 바닷물에 막 녹슬지 않습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격납고 안에 넣었는데 이전까지는 개방형 격납고였어요. 옆쪽이 개방이 안된게 아니라 함수 쪽이 개방이 돼 있어서 이쪽으로 파도가 계속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녹이 쓰는 걸 보면서 이것도 안 되겠다고 느꼈죠. 일본 군부도. 그래서 폐쇄형 비행갑판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1934년에 대개장을 거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마디로 이제 미드웨이 해전에서 이제 모습을 드러낸 카가의 모습이 이제 된 거죠. 한마디로. 카가의 실전 투입을 보면요. 이제 세 전투로 나눌 수 있죠. 일단 1932년 1월 29일 날 제1차 상하이 사변하고 1937년에 일어난 중일 전쟁, 그리고 그 유명한 이제 1941년 12월 7일 날 일어났던 진주만 공습이죠. 처음에 이제 제1차 상하이 사변하고 이제 중일 전쟁 때에는 중국군하고 이제 교전을 하고 또 지상 공격도 계속 하면서 여기서 엄청난 실전 경험을 쌓습니다. 다른 일본군 항공모함과도 정말 비교해도 엄청난 실전 경험을 쌓았어요. 그럼 물론 그때 당시 중국군 무기를 보면은 뭐 일본군에 비하면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실전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태평양 전쟁 초기에는 미군의 기선을 제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1941년 12월 7일 카가는 아카기, 소류, 히류, 쇼가쿠, 즈이가쿠 이 항공모함과 함께 미국 진주만을 공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42년 2월 19일 날에는 호주 북부에 위치한 다윈항을 공습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3월 31일에 발생한 실론해전에도 참가 예정이었어요. 원래 실론해전은 이제 실론은 아시죠 여러분들, 그 스리랑카 인도 옆에 조그만 섬 스리랑카 있지 않습니까? 그 스리랑카의 옛날 이름이 실론이에요. 여기 이 실론해전에도 참가할 예정이었는데 하필이면은 팔라우섬 인근 암초에 걸려서 파손이 돼요. 배 선체 하부가 이제 찌그러져요. 그래서 이제 수리를 하기 위해서 본토로 돌아가게 돼서 실론해전엔 참가를 한 게 불참을 한 거죠. 이제 실론해전에서 불참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1942년 6월 4일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 엔터프라이즈 항공모함에서 출동한 SBD 돈트리스 급강하 폭격기들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공격을 하는데 편대가 이렇게 편대지어서 이렇게 항공모함을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무전기를 이제 사인을 보내잖아요. 너는 아카기를 공격해, 너는 히를 공격해, 너 쏘를 공격해, 이렇게 연락을 해야 하는데 이게 신호가 이게 안 맞았나 봐요. 그래서 대부분의 함재기들이 카가를 향해서 달려듭니다. 카가를 향해서 달려들었고 50여 발의 폭탄이 카가를 향해 떨어졌죠. 그중 다섯 발이 함교와 비행갑판에 직격을 당하게 되고 결국 이제 침몰을 해서 함생을 끝내게 됩니다. 네, 카가. 이번 제가 말씀드린 카가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일본 제국 해군의 흥망성쇠를 함께 했죠. 그리고 일본 제군에서도 최고의 기량을 자랑했던 그런 항공모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또 제국 해군의 상징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격침당한 카가의 한 명은 아까도 또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즈모급 다용도 운용모함 이번함 이름으로 한 명이 계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6월부터 히로시마 현에 위치한 구례시에서 수직 이착륙기 F-35B를 운용할 수 있게 경항공모함으로 개조 중이에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좀 되게 껄끄러운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아직 항공모함이 없으니까. 그래도 현재 일본에서는 아마도 참 향수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군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이름이지만. 그래서 여하튼 오늘 항공모함 카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